저희는 와 선방 마르티넬리 와 이른 시간에 실점할 뻔. 아 골대구나. 골대 맞았어? 예 골대 맞았네. 토트넘 언제 안 밀린 적 있음. 그건 그렇죠. 토트넘이 일단 아, 예, 스타일 자체가 처음에는 좀 보수적으로 하다가 예 말이 좋아 보수적이지. 예. 그냥 밀리고 못하다가 역습 한방. 아, 예. 뭐 토트넘 경기 한두 번 보니까 원투데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또. 와 완전 내려가서 수비하는구만 토트넘은. 예. 아 하프라인을 넘지 못. 진짜 경기장 반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소니 프리킥 준비합니다. 붙이는 와. 근데 온사이드야? 안 올라갔나봐. 안 올라갔어. 와 늘 뻔했어. 토트넘 이럴 테니까 계속 가패당 가다가 그냥 귀에 한번 딱 해가지고 골 넣으려고 그러고. 파티 중거리 토마스 파티? 예. 야 토마스 파티 와 이거 아스날 봐. 골 넣은 다음에 와 이거 분위기 봐. 분위기가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약간. 자카가 보컬 리더인데요? 어 중간에서 막 선수들한테 막 얘기하네. 와 예. 너무 잘 때렸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잘 때렸. 와 이렇게 때린다고? 원터치로? 와 대박 골인데? 손 그냥 너밖에 손밖에 없어 뛰어. 그렇지! 그렇지 손! 그렇지 손! 그렇지 손! 자! 뚝! 그렇지 알았어! 야 이찰! 야! 아유! 손! 아유! 히스! 어! 찍었어! 피키! 히스찰이 얻었는데 아 이건 진짜 손이 잘했다. 손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해리케인 PK 에리케 오! 이야 잘 차. 약간 파넨카도 아니고 뭐 약간 뭘 섞어서 찬다 가운데로. 자 손 뛴다 손 뛴다 손 뛴다 손 뛴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에이 얘도 에이. 어 손 좋아 좋은 패스. 어. 아 이거 약간 옷 같은데. 아니 손 잡을 때 이거 옐로 아니야? 이건 옐로죠. 아 이거 지금 손 완전히 뛰어가는데. 아 근데 경고 안 준 거 아 근데 안 끊어져서 네, 경기가 끊어져야죠. 사카 어 아씨 야 시겼다. 와 지금 근데 로메로가 못 이겼어 로메로가 제주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게. 일단 요리스가 완전히 못 잡았고 예. 튕겨나온 볼을 제주스가 넣는데 로메로가 경합하다가 놓쳐버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저거 충분히 보자. 걷어낼 수 있어. 그렇게까지 보이는데. 저건 아니었는데. 예. 이거는 터치가 이건 로메로가 예. 로메로 터치 길었어요. 어? 뭐야? 에이, 옐로 꺼내려고. 옐로인데 빨간 예. 게 나온 거지? 예. 잘못 나온 거겠죠. 옐로겠죠. 어? 나왔네. 레드야? 맞네. 그렇잖아. 내가 레드 봤다 그랬잖아. 발목 넣길래. 발목으로 예. 들어가서 그렇지. 야, 이거 이렇게 망해버린다고? 망했네요. 망했네. 아무리 로얄이어도 이거 예. 경기도 안 좋은데 10대 11이면 숫자가 또 없으면은 이 마르티넬리 와 저 이거 자카 야 무너지는구나. 자카 3대 1 자카 뭐야 예. 네 명을 동시에 교체한다고? 그냥 진짜 버리네. 경기 버리네. 아마 그냥 수비 강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드 실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봐선 주력급들 다 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끝났다고 보는 것 같은데? 자 북런던 더비 아스날 이겼습니다. 예. 야 근데 나는 일단 쭉 설명을 하겠지만 아스날 잘해. 예. 예. 아 아스날 왜 선두를 달리는지 알겠네.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죠. 제주스도 잘하네. 예. 야 자카도 이번 시즌 완전 달라. 예. 그리고 예. 마르티넬리도 좋았고 베나이트도 좋았고 오늘 그러니까 A매치에서 일단 뭐 자카는 뛰긴 했었지만요. 제수하고 마르티넬리하고 베나이트하고 쉬었잖아요. 쉰 선수들이 확실히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스날은 그냥 이번 시즌 잘하는 그대로 전술대로 했고 그렇죠. 난 무엇보다 골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보여줬던 팀 스피릿. 예. 야 자카가 파티가 딱 모아가지고. 파티가 처음에 중거리 오른발 예. 때리니까 딱 모여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오 야 이게 원래 이제 이런 거잖아. 아스날이 볼 잘 찬다. 뭐 예. 뭐 전술적으로 깔끔하다 이랬는데 야 그래도 이런 승부처에서 유약하다. 유약하다. 예. 뭐. 나이도 가장 어린 팀에다가 리더가 없는 거 아니냐 조금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스날 참 좋은 팀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로메로가 그 실점 장면에서 그 두 번째 골이었죠? 예. 그런 거에서 이제 제주스가 이제 하는데 거기서 뭐 실수했던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페리시치가 뭐 또 뭐 잘못했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로얄이 뭐 했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퇴장당하고 문제의 핵심이 뭐냐 토트넘이. 저는 콘테라 봅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축구한다? 너무 똥꼬집이야. 로또 축구야. 너무 이건 뭐 그냥 하나 걸 얻어 걸리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예. 거야. 사실 그동안은 얻어 걸려가지고 가성비 좋았던 거 아니야. 점유율 다 밀리고 경기 안 좋아도 예. 꾸역꾸역 비, 뭐. 내용 대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내용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용대로 아니요, 나온 거야. 내용대로도 아니라고 봐요. 한 골 넣은 게 솔직히 말하면 내용대로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토트넘이 한 골 넣은 거 얘기예요. 3대 0이나 4대 0이 나왔어야 되는 경기인데 아, 실... 더 못했다? 예, 그러니까 아. 이 경기에서 슈팅 숫자가 21대 7로 3배 차이였고요. 점유율 7대 3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그러니까 아스날이 무의미한 점유율을 한 게 아니고요. 예, 그 구역별 점유율 있잖아요.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43.1%가 나왔어요. 아스날 수비 진영에는 15.4%밖에 안 나오고요. 아, 토트넘 쪽에서만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든 수치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오늘은 제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그야말로 중원 삭제 축구를 해버린 거잖아. 그렇지. 중원이 없어. 네. 뭐 이런 축구를 해. 그러니까 자꾸 아니 뭐 5-4-1 갖다 놓고 손흥민을 왼쪽하고 다 수비 내려가게 해놓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만 아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저렇게 수비수로 쓰는 게 어딨냐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거 문제의 본질은 어? 콘테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이 똥꼬집을 우리가 어땠어? 아스날 경기력 좋은 거 다 알잖아. 네. 근데 아스날 경기력 좋은 거 중에 또 핵심이 미들이잖아. 네. 자카, 토마스 파티, 외대골 얼마나 좋아. 네. 그래서 3미들을 싸우려고 한다면 오늘 같은 데도 전술에 어떤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해서 3미들 체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고 했잖아. 네. 비수마를 넣는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호이비에르하고 벤타쿠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무리가 가니까 아 로얄 퇴장당에 발목 밟았는데 네. 전체로 경기가 안 풀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안 풀리고 밀리니까 무리한 동작들이 나오는 거라고. 페리시치도 그렇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또 저렇게 똑같이 쓰잖아. 어? 누나 다 알아 이제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난 이게 뭔 이게 왜 이 핵심이 난 콘테라 봐요. 네. 이게 왜 오늘 같은 때는 좀 변화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러니까 3-5-1로 나왔어야죠 오늘 같은. 그러니까 3-5-1을 왜 안 쓰냐고. 네. 지구 나서는 3-5-1로 변신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때는 이미 밀리는 거니까. 퇴장당하고 그러니까요. 뭐 변화 주는 거 봐. 예. 아니 거기다 그러니까, 아스날 원정이었는데요. 토트넘 홈도 아니었고. 그렇지. 예. 그러면 조금 더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올 법도 했는데 뭐 그런 중원 싸움 같은 것들 생각을 너무 안 했죠. 오늘 경기는. 예. 너무 뻔하잖아. 예. 정말 뻔하고 그러니까 경기 내용도 그냥 완전히 밀려서 가고. 예. 아까 수치를 쭉 한번 설명해 줬지만 예. 이렇게 경기하면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뭐 오늘 뭐 페리시치가 또 뭐 했네. 그다음에 뭐 오른쪽에 히샬송과 로얄이 뭐 올라가지 못해서 상대의 뭐 진첸코 라인을 못 뚫었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내가 봐서는 약간 좀 격가지의 얘기 같아. 네. 아니 이런 수싸움을 할 때 특히나 이런 이제 아주 집중이 그다음 긴장도가 극대화되는 라이벌 매치, 북런던 더비, 1위와 3위의 싸움 이런 데에서는 결국 수싸움이잖아. 그렇죠. 아니. 아르테타는 변화를 줄 게 없어요. 잘 되잖아. 네, 그렇죠. 결과도 좋지, 내용도 좋지. 원래 그냥 이렇게 나올 거를 뻔히 안다고. 꿈은 그 토트넘 콘테는 뭔가 변화를 줬어야 되는 거잖아. 네. 난 그런 점에서 문제 핵심이 콘테다. 이 똥꼬진 콘테 어떻게 할 거냐. 토트넘은 폭망한 거고 토트넘 이번 시즌 첫 패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네. 프리미어리그 첫 패배인데. 여태까지 패배가 없었다는 게 놀라웠죠. 경기 내용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로 가게 되면은 결국 경기력이 안 좋은 거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나가더라도 그래도 결국 올라가려면 경기력이 올라가야 돼요. 지난 시즌 후반기 때 토트넘이 좋았던 거는 단순히 그것까지 콘테식 실리 축구만이 아니었거든요. 내용도 좋았어요. 이번 시즌하고 완전히 달랐잖아요. 지난 시즌 후반기 때. 특히 송케쿨이 정말 물이 올랐었을 때는 그렇지. 경기 볼맛도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볼맛 자체가 안 나잖아요. 와, 맞아. 예. 저희가 지금 나폴리 토리노 경기를 이제 김민재 선수 경기 보고 있는데 나폴리 경기 얼마나 재밌어. 네. 예? 지금 어떤 분이 그러네. 내가 축구 보다 보다가 901 전술 처음 봤다고. 5-4-1 해놓고 다 수비해놓고 케인 하나 앞에 있는데 그게 되나? 예. 무슨 역부족이지? 예.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그래서 거의 한 70분 정도 교체돼서 나간 게 예. 근데 이때는 뭐 퇴장당한 상태에서 그리고 점수차도 두 골차로 벌어지니까 그냥 챔피언스 리그
준비하자 하면서 뺀 거였죠.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네. 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그 PK 하나 얻어낸 장면에서 외대고로가 뒤에서 잡아채는데도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히샤라이 좋아지 히샤라이 이제 PK 얻어낸 걸 해리케인이 찬 건데 네. 오늘 이제 뺀 것은 사실 경기를 던졌어요. 네. 그 정도 타이밍에는 퇴장 다운이니까 경기를 던지더라고. 그러면서 수요일 새벽 4시에 독일 원정을 가야 돼요. 네.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야 이거 진짜 토트넘은 완전히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5월이었나? 시즌 말미에 북런던 더비에 완전히 뒤집어졌네. 예, 그렇죠. 그때는 아스날의 로폴딩이 퇴장당하고 저 토트넘이 저 세 골 넣고 그랬죠. 했는데 오늘 완전 뒤집어 똑같이 뒤집어졌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똥꼬집 콘테의 문제다. 오늘 경기는 특히 아 근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요. 이번 시즌 재밌는 경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레스터전도 솔직히 뭐 내용이 좋았던 경기는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워낙 레스터 수비가 엉망이어서 그렇지. 세트피스 넣으면서 이제 앞서 나갔을 때 이제 3-5-2로 전환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 해가지고 그게 대승이 나온 거였지 내용적으로 별로 좋지 못했고 사우스햄튼하고의 뭐 개막전도 내용적인 부분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좋았던 경기는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플럼전. 그렇지. 예, 플럼전 딱 한 경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번 시즌 토트넘 경기에서 토트넘 경기력 좋았다? 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로또 축구라고 얘기했던 게 그동안 이제 가성비 축구였잖아. 가성비 죽였거든. 네. 경기 내용 안 좋은데 어떻게 꾸역꾸역해.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고. 로또가 몇 번 당첨되나? 준비를 평소에 잘하지.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네.